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 번째로 모신 손님입니다. 알파고 씨를 오늘 특별히 저희 방송에 모셔가지고 최근 쓰신 논문 박정희 그리고 터키의 군부 쿠데타 더 나아가서 요사이 터키 정세도 좀 알아보고 우리 알파고 선생이 보는 한국 정세 또 이슬람 문제 등등 여러 가지 폭넓게 한번 이야기를 듣고자 합니다. 저도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우선 알파고 선생을 제가 조금 소개를 해드려야 되겠습니다. 올해 30살이신데 터키의 지한통신사 이 한국 특파원을 한 6년 동안 하셨습니다. 지한, 전 세계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 알파고 씨의 풀네임은 알파고 신하씨입니다. 신하씨. 그런데 이 알파고라는 이 명칭이 이 돌궐이라고 합니다. 돌궐하면 투르크라는 뜻이기도 한데요. 그런데 쿠르드족입니다. 쿠르드족이니까 계통은 이란 계통입니다. 그러나 살기는 터키에서 사셨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한국 여성과 결혼을 해서 최근에 아주 귀여운 아기도 낳았고 그리고 사실상 한국으로 이제 귀화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오늘 주제는 이 논문을 하나 저한테 가지고 왔는데 서울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부 외교학 전공으로서 외교학 석사 학위 논문을 받았다고 해서 이 논문을 저한테 가지고 와서 이걸 보니까 꼭 소개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한국의 5.16 쿠데타와 터키의 5.27 쿠데타 비교, 군사정변 후에 쿠데타 세력의 움직임에 대한 연구였습니다. 이 책을 저한테 전달하면서 이렇게 서명을 하나 했습니다. 여러분 이 글씨 어떻습니까? 조갑제를 이런 식으로 말하자면 서구식 서예를 캘리그래프라 그러죠? 예, 캘리그래프. 캘리그래프인데 이것은 알파고 선생 이야기 들으니까 이 아랍어를 쓸 때의 그 글씨체를 말하자면 도입한 서명이라고 합니다.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하나의 미술 작품인 것 같습니다. 우선 이 논문을 쓰게 된 동기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아, 이 논문을 쓰게 된 동기는 뭐냐면 80년대까지는 한국하고 터키의 현대사가 좀 비슷비슷하게 가니까 예. 근데 그 안에도 좀 약간 다른 점들이 있었고 거기에 대한 이제 너무 관심을 갖게 되고 그것 때문에 좀 연구하다 왔는데 재미난 것들이 있으니까 한번 써보자고 했죠. 예. 근데 5.16 쿠데타는 우리는 다 아는 이야기인데 1961년 예. 박정희 소장이 김종필 중령 6사 8기와 손을 잡고 일으킨 군사혁명입니다. 그 군사혁명 이후에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약 30년의 군인 출신 대통령이 등장해서 한국의 경제 발전을 주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5.17 쿠데타는 1960년에 일어났죠. 예. 이건 한국에서 4.19 직후에 일어났습니다. 예. 그래서 한국에서도 많이 보도가 됐는데 예. 이 쿠데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제 이 쿠데타가 일어나기 전에도 이제 4.19가 일어났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때 당시에는 터키에서 민주당 정권이 있었는데 민주당이 최근에 와서만 59년, 58년쯤에는 좀 살짝 독재를 뜻한 행동들 했어요. 아, 예. 근데 지금은 터키랑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괜찮았는데 그때 당시로 비교하면 이거 뭐지? 하는 그런 행동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야당이 공화민주당 당대표가 얘들 왜 이러냐? 얘들 이렇게 하면 우리는 한국 사람들보다 덜 명예 없는 사람들 아니다. 아, 예. 4.19를 얘기하면서 얘들 이대로 가면 우리 젊은이들도 일어날 수 있다. 일어날 수 있다고 하길래 그 당대표를 한 2주 동안 아니 두 달 동안 국회 출입을 금지시켰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쿠데타 일어난 거죠. 학생들이 먼저 뜨고 일어났습니까? 그 이전에는 학생 그 시위들이 있었죠. 학생 시위가 있고 그 다음에 군인이 나왔습니까? 다음에는 군사사관 학교 학생들의 시위가 있었고요. 아, 예. 그 이후에 이제 쿠데타가 일어난 거죠. 바로 일어나 버린 거예요. 예. 이 쿠데타는
군 전체가 나온 거죠? 군 전체가 아니에요. 아, 아닙니까? 이 쿠데타 이후로는 터키 군부가 완전히 개편됐어요. 아, 누가 잡았습니까? 뭐, 주도를. 이제 주도를 쿠데타를 하는 사람들 지금 다 이렇게 일일이 연구를 했는데 그 사람들의 해결을까지 다 찾아서 읽어봤는데 주로 한국 전쟁에 참여하거나 아, 한국 예. 전쟁 끝나고 나서 여기서 주둔했거나 아 그래요? 예 그러신 분들이에요. 참 흥미로운 사실이네. 예예. 예. 그러면 한국 전에 참전한 게 터키가 여당 규모로 들어왔는데 예 그럼? 여당 규모로. 그래서 700명 정도가 전사를 했습니다. 그거는 그때 당시의 숫자이고 지금 조사하다 보니까 1000명 넘었대요. 그런데 아주 용감하게 싸웠어요. 예. 예. 그러면은 아마 한국 파병 경험을 가진 군인들이 숫자로는 한 만 명 넘었을 것 같은데. 15,000명이요. 15,000명. 예. 그럼 거의 참전하고 돌아오면은 출세를 한 모양이죠. 그렇죠, 그렇죠. 승진이 잘 되어가지고 예. 하나의 군 중심 세력이 되었네요. 예, 왜냐하면 전쟁을 해본 적이 있는 군인하고 해본 적이 없는 그렇지. 군인의 차이가 있죠. 아주 재밌습니다. 예. 이게 말하면 터키가 마지막으로 전쟁해본 게 1차 세계대전인데, 그죠? 예, 1차 대전 세계대전 다음에는 한국 전쟁이 2차 대전 때는 빠져버렸던 겁니다. 예, 중립이었죠. 예, 중립이었어 끝까지. 그러니까 한국 전 40년 만에 처음 하니까. 예. 역시 군인은 전투 경험이 있으면은 큰 소리를 친다는 네. 뜻인데 그 사람들이 주도 세력이 되었다. 그때 저는 중학생인데 보도가 된 거로는 맨데레스라는 수상이 사형 네. 집행됐다는 것만 네. 기억하고 있어요. 이제 이 군인들은 쿠데타를 모의하기 전에도 쿠데타를 하고 나서도 이 맨데레스 수상하고 외교부 수상하고 경제부 수상, 경제부 장관하고 외교부 장관하고 수상을 사용할 생각이 없었어요. 아. 이분들 그냥 정권을 몰아내고 다시 새 출발하자고 하는 바람으로 쿠데타를 일으켰는데, 근데 쿠데타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사관학교 학생들 있잖아요. 예, 예. 젊은 군인들. 그분들이 아, 우리나라를 이걸로 만드는 사람이 이 사람들인데, 얘네들이 이 사람들을 소용하지 않는다면,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럼 우리가 쿠데타 하겠다. 예, 예. 그래서 막판에 마지막으로 그 쿠데타를 일으키는 군인들이 회의를 가지고 마지막으로 한번 회의하자고 했어요. 회의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투표하자고 했어요. 투개 투표 자의로 그래 우리는 이 세 명을 희생하고 두 번째 쿠데타를 막읍시다 해서 아, 그랬구나. 예. 거기 있는 결과로 투표 자의로 맨데레스 수상이 별세했어요. 왜 터키의 군부가 보기에는 맨데레스 정권은 타도되어야 할 대상으로 본 거죠? 여기 지금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지금은 에르도안이랑 비교하시면 안 되는데 예. 그때 당시로 봤을 때는 지금으로 보면 훨씬 세속주의자 사람이고 술도 잘 드시고 하면 예배도 안 하실 분인데 그 당시로 보면 살짝 이슬람적인 그 정책들을 했다는 식으로 군부의 분노를 얻었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때 당시에는 야당당 대표가 터키에 제2대 대통령이에요. 케말 파샤의 친구 이스멧 파샤예요. 그리고 독립전쟁 때도 몇 번 이렇게 사령관으로도 참여했고 전쟁을 이긴 적이 있는데 나이가 많았겠네요. 네, 나이 많으셨어요. 예, 예. 그래서 군인들 입장에서는 그 사람이 우리의 대선배인데 우리는 예. 그 사람 보면 똘똘 떠는데 이 민주당 사람들 왜 우리 선배한테 이러느냐 이런 식으로도 좀 약간 분노가 있었고 세 번째 마지막은 뭐냐면 군부의 혜택이 너무 많았거든요. 아, 예, 그걸 좀 줄이려고 그랬고. 예, 그 혜택들 좀 줄이다 보니까 군인들이 기분 나쁜 거죠. 예. 지금 설명하시는 걸 이해하시려면은 터키 군부의 독특한 위치를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스만 투르크가 1차 세계대전 때 독일 편을 들다가 패전 국가가 되었는데 이 틈을 타가지고 주변 국가들이 독립하고 특히 그리스가 터키를 치면서 터키가 존망의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아타투르크, 한국에서는 케말 파샤로 유명한 그 위대한 장군이 나타나가지고 오늘날 터키를 지켜냈습니다. 그리고 공화국으로 왕정을 공화국으로 바꾸면서 중요한 개혁을 하는데 이슬람과 정치를 분리하는 것입니다. 이슬람 세계에서 최초의 근대 국가를 만드는 개혁을 이분이 주도를 하면서 그 뒤부터 이슬람이 정치에 관여하는 것을 누가 막을 것이냐? 바로 군부가 막는다. 네. 그걸 케말리즘이라고 합니다. 케말리즘. 케말리즘은 세속주의입니다. 말하자면 정교 분리의 세속주의를 수호해야 할 권한을 바로 군대에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터키 군대는 지금 좀 달라졌습니다만 그동안에 뭘 보느냐? 이슬람 원리주의 세력이 정권을 잡고 다시 정치를 지배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반응하는데
그런 의심이 좀 들었다 이거죠 그때. 예, 예. 이제 너무 많이 민감하다 보니까 지금 오늘날의 정권이 에르도안한테 넘어간 거고 그렇죠. 그렇게 민감하지 않았으면 중간 중간에 조율할 줄 알았으면. 그렇죠. 예, 그렇죠. 예. 너무 이렇게 원리주의로. 예를 들면 이 맨데레스라는 분은 그때 당시에는 이슬람 원리주의자로 욕을 먹는데 그 사람의 삶을 보시면 이슬람 원리주의는 그냥 이슬람이란도 이렇게 아. 어울리지 않는 삶이 너무 많은 사람이에요. 너무 군대가 또 과잉 대응을 예. 하다 보니까 국민적 지지를 잃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 결과로서 지금 터키 군대가 최근 한 10년 동안 매우 약화되었습니다. 아, 지금 모든 군사 사관학교들 폐지시켰어요. 에르도안이. 그래서 군사 사관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을 다 빨리 딴 대학교 딴 학과들을 이렇게 이송시키고 새로 군사 사관학교를 만들고 그 학교에다가 아, 네. 자기 땅 애들만 보냈어요. 아, 그 참 나중에 그 이야기를 좀 드릴게요. 예, 예. 자, 그러면 이 우리는 그래서 4.19의 영향으로 터키에서도 쿠데타가 일어났다 막 이렇게 네. 기사를 썼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는 그게 아니고 5.16과 5.27 터키를 비교했는데 공통점과 차이점이 어떤 것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공통점이 뭐냐면 한국도 터키도 그때 당시에는 공산주의를 위협하는 나라였어요. 한국은 그렇죠. 북한으로부터 그렇죠. 터키는 소련으로부터, 소련으로부터 왜냐하면 소련이 대놓고 협박했어요. 그렇죠. 제가 태어나는 고향이 한 50년 동안 러시아 지배를 받았는데 우리는 1차 대전에 다시 뺏긴 거예요. 예. 그래서 스탈린이 원래 우리는 우리 땅이었는데 터키 사람들은 1차 대전 때는 사기를 쳐가지고 예. 다시 회복했다 우리는 다시 받겠다 예. 뭐 이렇게 욕심을 부리니까 터키도 한국도 공산주의 위협 때문에 미국이란 절친 그렇죠. 예, 절친관계가 된 거지. 동맹국은 예. 동맹국 터키는 나토에 들어가고 그렇죠? 예. 그리고 두 번째는 그때 당시에도 한국 군부도 터키 군부도 그 당시로 따지면 현재 있는 시민 정치인들보다는 우수한 교육하고 맞습니다. 우수한 환경에서 자라나는 거였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식인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렇습니다. 예. 그때 당시에 그 터키 군인들의 해결록들도 읽으면 한국 군인들의 해결록들도 읽으면 진짜 우수한 교육을 받았다가 그렇습니다. 예. 활동을 하다 보는데 그 사람들 눈에는 이 정치인들은 진짜 사기만 치고 있네. 아하, 예. 그래서 시민 정치에 대한 살짝 좀 약간 예. 분노, 불신이 있고 이제 특히 한국 터키 군인들을 보면 아 우리 대학교에 있는 이 교수님들 와서 나라를 다스려야 되는데 이 정치인들이 여기서 뭐 하냐.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좀 약간 공통점들이 있는데. 예. 이제 근데 이제 쿠데타가 일어났지만 터키 군인들이 한 2년 동안 정권을 잡았다가 예, 예. 한 1년 반 다시 이제 시민들한테 돌려줬지만 예, 예. 한국은 한 19년 갔죠. 그 차이가 왜 그렇습니까? 자, 이제 그 차이를 제가 이제 공부를 했는데 예. 해결록들도 읽고 그때 당시에 있는 상황도 좀 비교를 하자면 이런 거예요. 박정희뿐만 아니고 이제 김종필도 마찬가지고 그때 당시에 한국 국무 보기에는 자기 머릿속에 있는 정치 스타일 이렇게 해야지 나라가 잘 살 그렇죠. 거다라는 그 머릿속에 있는 그 정치 스타일에 일치되는 정치 세력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가 안 하면 안 된다 이러더니 예. 예. 근데 터키에 있는 군부 군인들 보기에는 아 공화당이 있는데 공화당도 괜찮은데 아 알겠습니다. 우리랑 좀 약간 비슷하네. 그래서 한쪽에는 자기랑 일치한 정치 세력이 있었고 한쪽에는 없었기 때문에 한쪽은 정권을 잡았다가 이렇게 티나지 않게 공화당한테 맡겼다가 빠졌고 한쪽은 자기네 정치 세력을 만들었어요. 그렇습니다. 공화민주당. 아, 그 큰 차이인데요. 지금 네. 말씀드린 게 우리 5.16에 비춰보면 5.16을 주도했던 이 육사 출신들 또는 막 일본 군인 출신들, 만주군관 출신들 이 사람들은 한국 사회 안에서도 엘리트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또 미국 유학 경험이 참 많았어요. 네. 당시에 한국군 장교 한 6만 명 됐는데 네. 그중에 10%가 미국에 유학 온 네.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야가 넓어요. 또 아주 군대 조직이 미국 군대 조직을 받아들여가지고 매우 유능한 집단으로 조직이 바뀐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정치를 보니까 우리보다 무능하다 이래 본 거예요. 네. 그러니까 5.16을 주도한 세력은 당시에 민주당 정권을 무능하고 부패하고 더구나 이 공산주의와 싸울 수 없다 이렇게 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래로 본 겁니다. 네.
똑같은 이야기를 예. 예, 그분들도 아래로 보고 있습니다. 민주당을. 그렇죠. 저 터키 군대의 장교들도 그렇게 봤다는 겁니다. 여기서는 공통점이 있는데 예.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은 집권을 하면서 우리는 언젠가는 민정 이양을 하고 돌아가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었어요. 예.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직접 정치를 하게 된 예. 거는 그때 박정희가 가만 보니까 누구한테 맡기고 갈 정당이 없어. 예. 그러니까 자유당은 4.19로 붕괴되어버리고 민주당이 있긴 한데 다 이게 자유당과 같은 존재라고 본 거예요. 네. 박정희 눈에는 네. 자유당이나 민주당이나 같은 수구 세력이다 네. 이렇게 본 거예요. 수구 세력이니까 이건 우리 군인들이 직접 해야지. 더구나 경제개발하고 이 자주국방 해야 될 입장에서는 이런 민간인한테 맡겨놓을 수 없다. 우리가 직접 나가자. 그리고 그렇게 해서 터키와 한국의 그 뒤의 상황이 달라졌다. 이렇게 대표님, 저, 에, 선모님 제가 그걸 또 썼는데 지금 그때 당시에는 한국 군부가 경제적으로 자치권이 있었거든요. 예. 그 부대마다는 자기 그 물건들을 이렇게 빌리면서 그 부대에 필요하는 뭐 쌀이나 뭐 먹을 거나 그거 다 구매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예, 어느 정도 한 부대 대대장이라면 그냥 사업해도 성공을 할 수 있는 사장님이 되실 수 있었던 그런 좀 약간 형경, 그 환경이 있었는데, 근데 정치인들 보면, 오직 정치만 했고 아니면 그 일제 때는 독립운동만 한 거지, 좀 약간 경제에 대한. 경영 마인드가 없었다. 예, 경영 마인드. 그 군인들 그것도 보고, 이대로 가면 나라 경제를 어떻게 살리냐, 니네들. 그런 식으로도 하급으로 보고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우린 여기 지금 잘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있었어요. 아주 큽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워낙 오랫동안 뭐 선비 문화, 유교 문화에 젖어서 이 글을 많이 하는 사람이 유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실천을 해가지고 뭘 만들어내고 돈을 벌고 하는 사람이 유능한 사람 아니겠어요? 이 군인들은 이 미국식 교육을 받는 과정에서 합리적인 경영, 조직 경영 그걸 하기 위해서는 교육은 어떻게 해야 된다? 또 부대 운영은 어떻게 해야 된다?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실천한 다음에 이게 잘 됐는지 리뷰를 어떻게 한다 하는 이런 큰 조직을 운영하는 그 원리를 배웠습니다. 네. 이 한국 군대는 또 군대가 커졌어요. 아, 배울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어요. 그렇죠. 군대가 보통 군대가 아니라 네. 60만 군대를 그러니까 군대를 경영하면 정부를 경영하고 국가를 경영할 수 있다. 이렇게 자신감이 딱 있었어요. 네. 그래서 5.16이 나오고 나서 바로 장교들이 다 정부를 접수를 해가지고 장관도 되고 경찰서장도 되고 했는데 이분들이 제일 먼저 만든 게 기획실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예산 심사를 하게 해가지고 이 행정조직을 막 바꿉니다. 군대식으로. 근데 잘해요. 성공적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한국의 이 5.16 쿠데타를 요구하는 사람들이 잘 놓치는 게 쿠데타를 주도한 세력이 정치인들보다 지식인들보다 훨씬 유능한 집단이었다는 것을 잊어버려요. 그럼 그 전제 연구하다 보니까 느낀 거 뭐냐면 이제 다 5.16이라는 단어가 박정희 장군이란 너무 이렇게 얽혀 있어서 따로따로 놓고 좀 약간 분석을 해야 되는데 예. 저는 제 보기에는 이제 박정희 장군의 이제 엄마가 원래 박정희를 안 나오려고 하다가 그렇죠. 만약에 그때는 성공을 했더라면 박정희 예. 대통령이 태어나지 않았다면 저는 그래도 5.16이 일어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아, 그거 중요한 부분. 왜냐면 군인 구조적으로 봅니다. 예, 왜냐면 군인들이 그냥 박정희는 그 중에서 똑똑하니까 자기 중심으로 조직을 한 거지 안 그래도 그 군인들이 그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했었어요. 그런 좀 약간 예감이 있어요. 박정희 없어도 다른 사람이 나왔다 이거죠. 예, 예, 예. 이것은 이 문제를 역사를 구조적으로 보는 입장인데. 그때 박정희가 없었더라도 이 1961년에 한국의 군대는 한국 사회에서 너무나 강한 조직이었어요. 그죠? 예산도 제일 많이 쓰고 임원도 제일 많고 무엇보다도 가장 잘 교육된 엘리트 집단이니까 나라가 이렇게 어지러워지고 민주주의 한다면서 막 이 공산당이 활동을 개시하고 하면은 가만히 있을 수 없었겠죠. 그래서 우리 알파고 선생은 오히려 쿠데타는 불가피하고 필연적이었다 네. 이렇게 보는 거죠. 왜냐하면 자연에서도 농도가 낮은 물이 그 물품이 농도가
농도가 높은 물품이 농도가 낮은으로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삼투작비. 예예. 예. 그거는 사회학에도 있어요. 사회적으로도. 지금 여기서도 너무나 강한 조직이 있는데 주변의 조직이 다 약해요. 그럼 이 조직이 주변에 있는 약한 조직에다가 보제가 돼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렇죠. 저는 군부리고 홍하고 뭐 환영하고 그런 거 아니고 저 뭐라고 해야 되니 중립적으로 봤을 때는 학문이 그렇게 보인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자연적인 원리라고. 예, 자연적인 거예요. 자연적인 원리입니다. 다만 한국의 역사적 전통에서는 고려시대 때 무신란으로 정권을 잡은 다음에 줄곧 군인들은 배제되어 있었어요. 네. 지식인들이 정권을 잡았어요. 그러나 800년 만에 군인 정권이 탄생한 건데 그것은 역시 6.25를 겪으면서 우리 군이 커진 거죠. 군사화가 된 거죠. 한국 사회가. 네. 그러니까 큰 집단 속에서 자연히 권력을 잡게 된다.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 터키는 상황이 군대의 위치가 그 정도로 강했습니까? 이제 터키에서도 저는 다 썼는데요. 터키에서 그 조직이 어떤 조직이었냐면 군인들이 졸업하는 학교가 있는데 그리고 국가 공무원들을 키워주는 학교가 있어요. 근데 그 고위급 공무원들을 키워주는 학교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주로 군인이다 보니까 또 그 군에 어쩔 수 없는 엘리트 위치가 있는 거죠. 그 뭐라고 했던 국가 조직에서. 그래서 군인들은 자기 선배들이 뭐지 그 수상태고 경제부 장관태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군 활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되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항상 한 눈이 정치에 있었어요. 예, 예. 그런데 당시에 터키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이 군인들을 존경하는 편이었습니까? 예, 예. 그때 당시에도 그랬었어요. 예. 그럼 지금 좀 다르겠지만 지금 완전 달랐어요. 이 터키는 오스만 터키가 아주 군사강국이니까 그때부터 군인은 특별한 존재입니까? 네. 그 사회에서? 예, 왜냐하면, 그, 예를 들면, 도지, 이제, 오스만 제국 크고 도지사들을 박용시키면서 그 커다란 지역을 다스렸잖아요. 예, 예. 그 도지사들까지 다 군 출신이에요. 군 출신이군요. 예, 왜냐하면 혹시나 전쟁이 나오면 동시에 거기에 예, 있는 군부를 뭐지 다스려야 되니까, 그때여도 지금에도, 지금 문제는 좀 살짝 달라졌지만, 아직도 군에 대한 존경이 있어요. 있군요. 예. 이런 점에서 한국하고는 역사가 다릅니다. 한국은, 조선조가 개국한 다음에는 군인이라는 집단은 거의 소외됐어요. 예, 예. 예. 어떻게 보면 경멸당했습니다. 예. 그런데 터키는 오스만 투르크라는 오스만 터키라는 이 대제국이 사실상 세계에서도 가장 강력한 군사 병영 국가 네. 비슷했잖아요. 그렇죠? 네, 로마 제국이랑 비슷비슷하게 갔어요. 예. 항상 그러니까 또 전쟁을 워낙 많이 하고 하다 보니까. 이 터키 군대는 오랜 역사적 전통에서 존경을 받고 영향력이 강했고 그러나 박정희가 쿠데타 할 때의 그 군인 군대는 불과 한국전쟁을 치른 한 10년 정도의 전통밖에 없었고 네. 그전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군사적 전통이 약한 나라에서 쿠데타가 일어났고 여기는 군사적 전통이 강한 데서 쿠데타가 일어났다.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이제 쿠데타 한 다음에 예, 터키에서는 2년 동안 무슨 일을 했습니까, 군인들이? 2년 동안 일단은 그 헌법을 바꾼 거예요. 아, 헌법을 바꾸세요? 왜냐하면 오스만 그 케말 파샤가 공화국을 수립을 하셨지만 상권 분리가 없었어요, 제대로. 예, 예. 그래서 상권 분리가 제대로 없기 때문에 민주당과 그걸 이용하고 살짝 독재를 했는데 그 군인들이 했던 거는 상권 분리예요. 그리고 헌법 재판소의 수립.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그리고 완전히 좀 약간 민주화되자 완전히 민주화에 기여한 예, 예. 그것 때문에 이제 그 군인들이 만드는 새로운 헌법 때문에 터키 노동당이 창당됐고 예. 터키 노동당에서 한 7명이나 8명이 터키 국회에 예. 들어갔어요. 아, 예, 그 터키 역사상에 제일 민주적인 제일 자유적인 헌법이 예. 그때 당시에 군인들이 만드는 헌법이었는데 71년 때 들어가는 그 쿠데타를 일으키는 군인들이 아 우리 선배들이 만든 헌법이 너무 좌이고 자유가 많으니까 좀 약간 줄여야겠다고 해서 다시 수정했어요. 예. 하여튼 1년 동안 그 헌법을 다시 개정하는 다시 새로운 헌법을 만드는 과정이 있었고 다음에는 그 민주당에서 누가 비리를 했느냐 누가 이상한 짓을 했느냐 해서
민주당 사람들 중에서 이제 국회의원급, 장관급, 수상급 그 사람들 체포해서 감옥으로 보냈고, 다음에는 그 헌법이 국민투표로 통과됐어요. 60% 얻었어요. 아니 60% 얻었어요. 뭐 90%도 아니에요. 60%. 그거 완전히 민주주의적인 그 국민투표였어요. 그거. 이제 그 다음에는 새로 선거가 했고, 선거 결과에 따라 이제 그 모든 군인들이 다 정권으로부터 손을 뗐어요. 예. 근데 이제 쿠데타를 일으킨 사람은 옷을 벗었죠? 예, 예. 다 옷을 벗었고, 그 국회는 원래 국회분이 있었는데, 국회 구조로 바꿨어요. 상의원, 하의원으로 해서 자신들의 상의원으로 보냈어요. 아, 옷을 벗고 국회의원이 되어버린대. 예,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하나 궁금한 게, 예. 이 터키 군대에는 공산주의가 침투하지 않았어요? 이런 거 있어. 지금 터키 군대에서 92년 때 터키에서 한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일행단이 북한에 갔어요. 예, 예. 김일성이랑 손 잡고 이렇게 같이 커피 마시고 얘기하고 했는데 그거는 터키에 있는 노동당 인사들인데 이 노동당은 한 70년 때부터는 활동으로 너무나 뭐라고 해야 되나 대놓고 할 수 없으니까 비밀리 활동을 하고 군부에다가 많은 사람을 보냈어요. 그래서 그 군인들이 언젠가 기회가 되면 터키를 나토로부터 탈퇴시켜버리고 이제 러시아랑 붙자고 그런 작전을 하고 있었는데 몇 번 커다 실패가 됐죠. 근데 이번에는 에르도안이 너무 이제 모든 동맹했던 세력들한테 배신하다 보니까 지금 손을 잡을 데가 없잖아요. 그렇죠. 가서 그 사람들이랑 손을 잡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터키는 나토에서 탈퇴하는 위기에 오른 거죠. 그 터키 군대 안에도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영향을 받은 장사들이 생긴 거네요. 예, 있었어요. 이 세력이 지금 에르도안 세력을 정권을 지지합니까? 예. 그럼 군대가 분열됐다고 볼 수 있는가?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군대에서 많은 사람 체포됐잖아요. 1년 그렇죠. 반 전에. 지금 쿠데타에 연루됐다가 체포된 거 아닙니까? 아니, 연루됐다는 핑계로. 핑계로. 연루됐던 거 결혼식에 갔는데, 딸 결혼식에 갔는데 거기서 체포됐어요. 예. 쿠데타 일으킨 사람 결혼식 왜 가요? 자, 그래서 이제 5.16 쿠데타를 일으킨 박정희는 1963년 그 2년 뒤에 선거를 통해서 이제 대통령이 되어가지고 15만 표 차이로 15만 6천 표 차이로 아슬아슬하게 대통령이 되어가지고 광주에서 투표를 많이 받았어요. 전라도에서 많이. 그래서 한 10년 동안 이 민주주의적인 방식으로 통치를 하다가 72년 10월 17일에 네. 유신 선포 네. 이것도 일종의 쿠데타입니다. 예, 예. 쿠데타를 통해서 다시 이 강권 통치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데 말하자면 박정희는 두 번 쿠데타를 한 사람. 예, 한 분은 정권을 뒤엎는 쿠데타고 두 번째는 자진 일종의 진위 쿠데타를 예. 스스로 쿠데타를 해가지고 국회를 무력화시킨 다음에 유신 체제를 만들어버리는데 이 터키에서도 그 60년 이후에도 쿠데타가 세 번 났습니다. 네. 1971년, 1980년, 그리고 1997년은 이걸 쿠데타로 보기는 좀 애매한 구석인데 이 세 번 이거 왜 났습니까?